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하나게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인지 모르게 그냥 아주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간절기라고 새로운 계절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한반도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나요? 북한에서 같으면은 정말 아무리 개성이 따뜻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따뜻하거든요. 그래도 따뜻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생활에서 삶에서 보게 되면 정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 히말리아 산줄기의 주물락 마봉이라고 딱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또 태평양의 마리나 홈이라고 하면서 그 태평양 속에 있는 가장 깊게 파인 홈이 11,000여 미터나 된다고 그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우린 이런 거 궁금증을 풀어내는 것을 과학탐구라고 하죠. 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뭐 과학탐구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미스테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원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갖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살면서 이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정말 각양각색의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완화한 그런 이제 아량을 베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 절대로 타협을 안 합니다. 이제 법에서. 그래서 범죄 형태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 또 대한민국이 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또 범죄까지 나가니? 이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38선. 즉, 대한민국에서 바라본 그 휴전선 너머에 있는 개성의 개풍 지역이나 바로 이제 판문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죠. 선전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전마을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동네가 진짜로 선전마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진실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요, 집의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냐면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매매라던가 전세라던가 이제 반전세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부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어머니당에서 나 이거 말해야 되나? 은혜로운 어머니당에서 집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집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집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죽을둥 살둥 모르고 정말 1년 내내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걸 보니까 제가 다 뽕땅 다 대출을 받은데 갚아놓았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20, 30년 보동거려야 집 한 채 살 수 있을지 일반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그 집들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모니 주택이라던가 아파트라던가 즐비한 무슨 뭐 한옥 가옥이라던가 조선집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땡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동네에서 살면서 각양각색의 이제 정말 다채롭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오두막에 사는 사람도 봤고, 어느 무슨 뭐, 예를 들게 되면 문화회관의 그 창고 같은 데서 그걸 내서 또 사는 사람들도 봤고, 충당을 못 시키고, 또 이제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나라가 국민에게 이렇게 부여한 집일지라도 정말 어렵고, 거기도 무능함과 능력의 이제 그 존재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그 계층들이 딱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능한 사람들은 거기서 심지어 거기서나마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개풍이라던가 이제 판문 지역에 이게 보게 되면 하모니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택들에 한해서 북한은 이제 즐비하게 딱 세워놓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토성이라던가 무슨 게 성리 남한산성이라
성의 성마루, 즉 이제 그 성마루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밑을 딱 감시를 하잖아요. 감시를 해가지고 그 성문을 딱 하나를 해놓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딱 감시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막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기 쉽게끔, 통치자들이 관리하고 있기 쉽게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조선 역사라고 하는 역사 시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내가 사는 이 주택 마을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세상 밖에 나와서 새롭게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몽땅다 1동 1세대라던가 1동 2세대 혹은 1동 3,4세대의 방식으로 즐비하게 그 가옥들이 이제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조광리라던가 월정리라던가 동창리라던가 판문의 그 지역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개풍 지역을 본다 하게 되면 룡산리, 해평리 막 이런 지역들이죠. 그 풍덕이라던가 이쪽 지역들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만 바로 선전마을처럼 그렇게 즐비하게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안쪽 지역들에도 그와 똑같은 형태의 집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스터리하게도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농번기 시기에만, 바쁜 시기에만 나와서 아주 번잡한 행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지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 거기다가 괜히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아주 핵심 골간들, 충성분자들만 모아다가 북한에서는 다 집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깨끗하고 깨끗했고 깨끗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 곳도 없지만 가려고 하는 것도 없고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국가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 하게 되면 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오두산 정망대라든가 막 이제 도라산이라든가 강화도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제 망원경으로 막 이제 쭉 보게 되면 그 렌즈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 줌이 막 100, 200씩 되는 거 나가는 거 막 돌려서 보게 되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간간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굉장한 체제 선전을 합니다. 적들과 마주보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행동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물론 북한 주민들 내에서는요, 체제 선전과 동시에 우리 적대국이라고 하는, 즉 어디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악선전을 항시로 아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스포츠가 오락이에요? 아니면 정치입니까? 북한에서 딱 지지 말아야 할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디인지 알아요? 다 져도 괜찮아. 근데 한국만은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들어오는 순간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럴 만큼이나 바로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인가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한국을 계속 비방중상하는 거죠.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에서 개성 지역에, 개성은 뭐예요 우리? 새로운 역사로 등극한 개성공단이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나타난 곳이 아닙니까? 적들의 고립압살 책동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체제선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데 아무리 북한 사람들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아왔고 불과 갈라진 시간은 7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는 동질성이 남아있다. 이질감 그런 거 다 순간입니다. 어떤 분께서 뭐 통일이 되게 되면 내 거 다 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은요 받은 것만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은혜 갚은 까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통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부터 이제 인민들부터 무너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체제 선전 교양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그런 걸 아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둡겠어요. 얼굴은 항상 어둡고 우리 그 다니는 사람들 봐요. 항상 빛이 없어가지고. 야, 그 속에서 정말 자본주의 꽂힌 이 돈과 함께 이제 웃음이 항상 마르진 않았더니 이 개성 아랍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욕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앞에 가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왜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저 비웅신, 나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러거든요, 사람은. 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자, 북한 내부에서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 저기는 선전 마을이다. 정말 즐비한 주택, 전원주택을 세워놓고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북한에서는 모를 겁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유독, 야, 저 마을이 저게 신기하게도 사람이 사냐, 안 사냐를 막 운운하시면서, 심지어는 뉴스에까지 굉장하게 떴더라고요. 살지 않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에서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돈을 이빠이로 매겨서라도 제가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토크, 자, 판문사람과 토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전마을이라고 하는 그 주택가옥들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